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 방국봉입니다. 오늘의 뉴스페이스 시작합니다. 유명 게임 회사에서 출시한 뉴진스 스킨,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기몰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뉴진스 멤버 전원을 구현하려면 수십만 원까지 든다는데요. 실태는 어떤지 뉴스페이스 방기남 인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인기 게임 배틀그라운드가 뉴진스와 콜라보해 출시한 뉴진스 스킨이 논란입니다. 원하는 멤버의 캐릭터를 얻으려면 계속 뽑기를 하도록 해 일명 현질을 유도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요. 실제 구매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스팀 플랫폼 배틀그라운드에는 77만 원 썼고 카카오 배틀그라운드에는 13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아, 그럼 총 90만 원 쓰신 거네요? 네. 아, 그럼 사실 24살한테는 꽤나 부담스러운 돈일 텐데. 아, 이게 안 나오네 안 나오네 하면서 쓰다 보니까.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29살입니다. 62만 원 쓰셨다고 했는데. 네.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부담스럽긴 한데. 근데 네. 그게 또 싸게 뽑으면 또 기분 좋고 운 안 좋으면 기분 나쁜 거니까 다음에 뭐 잘 뜨겠지 하면. 근데 금액이 이게 60만 원까지는 들 줄은 몰랐거든요. 저희 팀원 중에서도 뉴진스 스킨을 구매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 스킨이 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스킨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게 그 뉴진스 스킨이군요. 제가 뉴진스 중에서 두 명을 뽑았어요. 네. 이게 민지이고 이게 혜린이에요. 아, 그러네요. 옛날에 블랙핑크님들이랑 네. 콜라보 했을 때는 네. 당시 가격으로 10만 원 언저리 선에서 그 네 분의 스킨을 다 살 수가 있었어요. 한정적으로. 네. 이제 번들이라고 하거든요. 번들 판매를 했었었는데 이번 뉴진스 스킨 같은 경우는 뽑기 형식, 가챠라고 하거든요. 배틀그라운드는 그동안 블랙핑크, 손흥민, 마동석 등 유명 연예인과 콜라보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논란이 된 적은 처음인데요. 특히 뉴진스 스킨은 이중 확률형이라는 점에서 유저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뽑기를 통해 꾸러미를 뽑고 그 꾸러미로 한 번 더 뽑기를 해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뉴진스 꾸러미라는 거고 이게 뉴진스 최고급 꾸러미라는 거거든요. 최고급 꾸러미를 뽑아야 돼요. 일반 꾸러미에서 최고급 꾸러미를 뽑아서 최고급 꾸러미에서 이렇게 뉴진스 스킨이 나오는 형태거든요. 아... 그런데 일반 꾸러미에서 네. 최고급 꾸러미가 나올 확률이 6.5%라고 나와 있어요. 6.5%의 확률 뚫어서 이게 하나가 나오면 이제 개개인의 멤버를 뽑을 확률이 1.8%란 말이에요. 콜라보라는 거는 네. 이제 게임사에서 유저들을 위한 이벤트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뽑고 싶은데 이게 확률에 기대해야 된다니까 콜라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불성설이다. 돈 많이 벌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에선 유저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왜 확률형 스킨을 진행하는 걸까요? 그것만큼 좋은 수익 모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예, 게임사들 입장에서는 유혹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갬블하고 거의 유사하다 해서 이거를 금지해달라는 요구들을 공공연하게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만 이제 정확하게 공개하라라는 쪽으로 지금 가이드라인이 나가 있는 거죠. 새로운 어떤 수익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전부 다 수렴하게 된 거예요. 게임사 입장에서는 뭐 게이머들 당신들이 불법 복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라는 논리를 펴는 반면에 게이머들 입장에서 게임사들 니네가 제대로 된 게임을 만든다고 하면 뭐 얼마든지 정액자가 됐든 더 큰 비용이라도 지불할 준비가 돼 있어. 원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면 예전에는 이렇게 무지성으로 많이 팔리던 것이 이제 잘 안 팔린다. 그러면 또 대안적인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보완해야 되는 산업이 놓이게 되겠죠. 산업 쪽에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소비자층이 변화할 때 산업은 따라서 변화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하루빨리 기업과 유저 사이의 의견이 좁혀졌으면 좋겠는데요. 유저 스스로도 정말로 필요한 소비인지 얼마까지 지불하는 것이 적정할지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페이스 인턴 기자 방귀남이었습니다. 최근 M세대 사이에서 윤도현의 곡 사랑했나봐에 싸이의 강남스타일 춤을 추는 챌린지가 유행입니다. 발라드의 댄스라. 무슨 혼종인가 싶은데 이걸 곰돌이 푸 캐릭터가 추기 시작했다는데요. 어떻게 이런 조합이 생겨난 건지
뉴스페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몇 주 전부터 알고리즘에 자꾸 뜨는 춤추는 푸. 구슬픈 멜로디에 묘하게 어울리는 강남 스타일 춤이 참 매력적인데요. 태권도장에서도, 잔망 루피도, 심지어 외국인도 따라하고 있는 이 밈. 대체 어떻게 탄생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올해 3월로 돌아가보죠. 이 밈을 유행시킨 건 한 인스타그램 계정. 이 영상을 별다른 코멘트 없이 데이 1, 데이 2, 데이 3 매일같이 업로드했는데요. 일종의 챌린지를 하는 계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반엔 반응이 없다가 마침내 데이 27 알 수 없는 이유로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묘한 조합에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알 수 없는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한 학생이 올린 릴스가 여기에 불을 붙였는데요.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 봐. 이때부터 사람들은 푸의 찰진 댄스를 따라 추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에 나온 사랑했나봐가 2024년 현재 젊은 층에게 다시 사랑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중고등학생들에게 큰 인기라니 믿어지시나요? 그런데 사실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은 따로 있다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이 계정은 사실 영상을 올리기만 한 거라고 해요. 그럼 원본 영상은 누가 만든 걸까요? 놀랍게도 2015년 1월 26일 한 해외 유튜버가 만든 영상이었어요. 이때는 사랑했나봐가 아니라 강남스타일이 입혀져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2년 후에 온갖 음악이 입혀지며 외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드디어 2024년 한국에 상륙한 푸. 코리안 감성에 딱 맞는 곡 사랑했나봐와 함께 조금 늦은 유행을 시작한 겁니다. 밈에 익숙한 1020부터 윤도현에 친숙한 3040까지 세대 대통합을 이룬 춤추는 푸. 이상 사랑했나봐 밈의 탄생 스토리였습니다. 아, 고민이 어려운데. 짜장 짬뽕 중에 뭘 먹어야 되지? 아, 지금 목이 좀 안 좋으니까 좀 기름을 이걸 좀 눌러주고 싶은데 부드럽게. 짜장 짬뽕, 짜장 짬뽕, 짜장 짬뽕. 오케이, 짬짜면. 짬짜면으로 합시다. 밥 먹자. 여보세요? 세세. 홍콩 반점이죠? 여기가 홍콩 반점. 이 중화요리 먹을 때는 죄의식 가지고 먹으면 안 되고 그냥 오늘은 맛있게 먹겠다 생각하면서. 하나만 먹으면 서운하잖아. 짜장면 먹다 보면 짬뽕 좀 땡기고 짬뽕 먹다 보면 짜장면 땡기고 그래서 짬짜면 먹잖아. 그 짜장면 불었을 때 짬뽕 국물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으면 더 맛있는 거 알아요? 요즘에 짜장 짬뽕 섞어먹는데. 응? 짜장에 짬뽕을 아예 부어서 여기 안에 있는 이거를? 와, 맛있긴 할 것 같은데.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먹어볼까요? 가위바위보. 오! 축하드립니다. 약간 짜파구리 같은 건가 보다. 비벼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나쁘지 않아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벼가지고. 나쁘지 않죠? 짜장면을 먹는 이유는 단맛 때문에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쫙 발가락 끝까지 어떤 그 소스의 느낌 때문에 짜장면을 먹는 거고 짬뽕은 시원하고 얼큰한 근데 그게 한 입에서 어우러져서 한 번에 두 가지의 맛을 느낄 수 있다. 근데 많이는 먹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 네 번 정도? 그럼 이제 세 번 남으신 거예요? 아니요, 이제 한 그릇 이렇게 네 번. 네? 탕수육은 부먹 찍먹? 처먹. 처먹? 오, 대화 안 통함.
저는 탕수육은 밥이랑 먹어요. 반찬이 찬 찬. 탕수육은 그리고 가서 먹으면 부먹으로 먹고 시켜 먹을 땐 찍먹으로 먹어요. 왜요? 에? 가서 먹을 때는 이 탕수육 옷에 소스가 부어져 있어서 눅눅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배달할 때는 그 시간이 좀 소요되니까 너무 눅눅해지니까 컨디션 보고 부어 먹거나 아니면 찍어 먹거나 거의 다 찍어 먹을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배달로 왔으니까 찍먹. 누가 소스 부으면 상관없어요. 다음에 먹을 때 내가 뭔가를 하겠지 나도. 기억해뒀다가 이번엔 짬뽕을 한번 먹어. 짬뽕은 주로 언제 드세요? 해장으로? 짬뽕이 제일 맛있게 땡길 때는 비 오는 날이지. 중화 요리가 2층인 데도 있고 1층인 데도 있고 지하인 데도 있잖아요. 1층인 데에서 통유리로 된 데에서 짬뽕을 딱 시켜놓고 소주 한 병이랑 같이 딱 먹으면은 아 너무 맛있지. 그리고 해장으로도 뭐 맛있고. 소주랑 밥은 매일 먹는 거야? 짜소 괜찮아요. 짜소나 짬소, 탕소도 괜찮고. 야, 탕수육 하니까 난 요즘 찹쌀 탕수육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 찹쌀 탕수육만 주더라고. 옛날에 그 기본 탕수육이나 더 맛있었는데. 왜 찹쌀 탕수육을 주세요? 너무 쫀득쫀득해서. 옛날에는 그 고기의 맛이 다 본연의 그 탕수육의 맛이 느껴졌는데. 역시 중화요리는 좀 이렇게 활동적이게 하고 나서 먹어야 돼. 아, 좀 땀이 나는 뭔가 일을 하고. 이사? 제 친구는 짜장면 먹으려고 이사를 해요. 이거 짜장면 먹으면 항상 하는 게 있어. 벨트 풀어요? 네. 아!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 우리 여기 앵커실에서도 후배들한테 선배들이 이렇게 심부름 시킬 때 있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후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선배가 야 짬뽕 잘하는 집에 가서 짬뽕 좀 사와. 근데 얘가 어?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1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야. 2시간이 돼도 안 오고. 뭐야 이 자식 어떻게 된 거야? 전화했어. 야 너 지금 어디야? 그러니까 아 예 선배님 지금 저 영등포 쪽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왜 거기까지 갔어? 그러니까 아니 지금 제가 가게 들어가면서 사장님한테 여기 혹시 짬뽕 잘해요? 그러니까 어 잘하죠? 아 근데 뭔가 아닌 거 같대. 그래서 또 다른 데 가서 짬뽕 잘해요? 그러니까 예 잘해요 그러니까 아 근데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맛집 짬뽕 잘하는 집 진짜 잘하는 집을 찾다가 지금 못 찾고 있다. 알고 봤더니 회사 정문에 짬뽕 잘하는 집 체인점 있잖아. 거기로 시킨 건데 이 친구가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그걸 몰랐던 거야. 막 선배들이 야 왜 안 와 전화해서 막 몰았는데 귀여운 실수잖아요. 네, 매일매일. 아침에 선언하고 저녁에 포기하고 다시 아침에 선언하고 저녁에 포기하고. 근데 행복도 높은 것 같아요. 솔직히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이 좀 행복도가 높지 않아요? 행복해지고 싶을 때 먹는 거야. 술과 밥. 말아서 드시는 거예요? 네? 술에 말아서 드시는 거예요? 그거면 아마 이 자리에 못 앉아 있겠죠. 어? 괜찮아요 괜찮아. 찾지마 그냥 이렇게 편하게 먹으면 돼. 오 헷갈렸네. 이름 나온 줄 알고. 중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토양 들고 기어. 오! 가지고 왔구나. 달의 여신들이 벌인 우주전쟁이다. 중국 신화 속 달의 여신 창어의 이름을 딴 무인 우주선 창어 6호가 인류 최초로 달 뒷면 토양을 확보하고 무사 귀환한 가운데 미국은 그리스 신화 속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의 이름을 붙인 프로젝트로 내년 달에 우주인을 보낸다. 원래 달을 옛날에 가고 나서 한동안 안 갔던 게 굳이 가봤자 뭐 의미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안 갔다가 중국이 이번에 가서 토양을 들고 왔으니 이제 미국도 이제 못 참지 안 지지. 전 우주도 많고 바다도 많아요. 왜냐면 제가 공포를 느끼는 곳이 딱 그 두 군데거든. 우주 화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무섭잖아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 스케일과 그다음에 바다도 너무 무섭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크다고 생각하지만 우주에서 봤을 때 너무 작디 작은 먼지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우주 말고 매우 작아서 다른 의미로 해석된 해석하게 만든 거 아니죠? 뭐야? 이런 거 못 쓴다고요. 전 요즘
제일 재밌게 보는 것 같아요. 우주를. 한번 가보고 싶고. 제가 지구에 가면? 꽤 멀죠. 저번 주였는데? 아셨잖아요. 하여튼 뭐 100km 속도로 66일 666일 666일이었나? 아 주무시는 거예요? 아 깜빡 근데 원래 약간 이런 중화요리는 좀 먹고 발로 이렇게 쓱 밀어놓고 좀 자요. 오늘 약간 오늘 이게 진짜 우리 자장면 같았어. 지금 오늘 시간이 이게 비비기 전까지 모르거든. 안 섞여 있는 것 같거든. 비비고 나면은 제대로 섞여가지고 이게 조화롭잖아요. 오늘 우리 시간도 섞이기 전에 자장면 같았다. 그러니까 안 섞였다. 좀 자고 들어갈까요? 또 찍어야 되잖아요, 다음 거. 그럼 오늘 게스트를 취소는 안 되잖아. 근데 최현 씨가 도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 잠깐만, 여기 뉴스인데 도벽이 있다고 하면 이거 헤드라인에 이채연 도벽 이거 먼저 나가는 거 아니에요? 뉴스의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턱없는 인터뷰. 오늘은 댄싱 퀸이자 K-POP 올라운더 이채연 씨를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죄송해요. 또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솔로 가수 이채연입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이채연 씨를 지금 즐겁게 네. 해드렸나요? 가발 라인이 섬세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웃음 허들이 좀 낮으신 편이십니까? 네. 오늘 턱없는 인터뷰 아주 무난하게 매끄럽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바로 턱없는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춤을 잘 춰서 별명이 깃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새의 깃털과 가장 가깝습니까? 타조과입니까? 아니면은 앵무새과입니까? 제가 조류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어허. 그래서 새를 별로 안 좋아. 새 중에서도 좀 가장 무서운 새가 있습니까? 비둘기랑 닭. 치킨이나 이런 건 아예 안 드십니까? 치킨은 공포증을 이겨내셨네요. 치킨은 어쨌든 그 형태가 새 네. 모양은 아니어가지고. 새의 어떤 점이 제일 무섭습니까? 일단 그 부리도 너무 싫고 그 다리도 너무 싫고 날갯짓도 너무 싫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깃털이라고 불리는 것보다는 네. 다른 걸로 더 불리는 게 좋으십니까? 사실 깃털은 좋아합니다. 새를 안 좋아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그냥 그 가짜 깃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깃털 볼펜 같은 거 있잖아요. 댄싱계의 깃털 볼펜? 뭔가 새로운 역사를 써간다. 와! 말을 너무 잘하시잖아. 깃털 볼펜처럼 네. 춤을 추는 채연 씨만의 노하우가 있습니까? 땅에 닿는 그 발의 면적이 적을수록 이제 좀 가볍게 출 수 있는 것 같아요. 집이나 네.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십니까? 최대한 이 지면을 안 디디는 연습을? 네. 엄마 지갑에서 몰래 돈 같은 거 훔칠 때 그 뒤꿈치 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죠. 깃털 볼펜처럼 가볍게 춤을 추기 위해 어머니 지갑에 손을 대는 연습을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몇 번 훔친 적 있어요. 지금 춤을 잘 추시는 만큼 많이 손을 대신 겁니까? 아니요, 한 두 번. 근데 채연 씨가 도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갑자기요? 네. 동생 옷도 훔치고 네. 침대도 가져가고 방송에서 쿠폰도 네. 슬쩍하고. 어? 잠깐만, 여기 뉴스인데 도벽이 있다고 하면 이거 헤드라인에 이채연 도벽 이거 먼저 나가는 거 아니에요? 동생 옷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동생 옷을 막 훔친 적은 없는데? 아닌가? 그럼 또 이제 아까 어머니 지갑에도 손을 대시고 그다음에 방송에서 쿠폰도 슬쩍하셨다고. 그거는 예능. 웃겨야 되니까. 예능 캐릭터 궤도 채연 생각하시고 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다 생각하고 이제 아시잖아요. 그건 모릅니다. 다 채연 씨가 연습생 생활을 여러 군데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디 계셨습니까? 정말 짧게 있었지만 한 달 정도 판타지오 JYP에 좀 오래 있었고 3년 정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회사 WM 각 소속사만의 어떤 장단점 그리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아, 너무 있죠. 판타지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렸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소속사거든요. 근데 진짜 한 달 정도밖에 없었지만 체계적으로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연기면 연기, 춤도 막 두 개의 클래스로 막 나눠서 다양하게, 그리고 스트레칭, 유연성을 되게 길러주시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단점은 너무 어렸다 보니까 정이 안 갔다. 어릴 때 원래 정이 잘 가지 않습니까? 이동을 해볼까요? 네. JYP 어땠습니까? JYP는 장점이 확실하게 있죠. 어? 공기반 소리반을 좀 마스터할 수 있는 팝송을 위주로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주시는데, 어떤 팝송? Oh, I'm on a round of applause. 프랑스? Yeah, standing ovation. 단점은? 이제 연생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물갈이가 좀 심했다? 경쟁이 좀 심한 거죠, 그죠? 아, 그럼 이제 마지막 WM. 아, 진짜 이것도 너무 확고해요. 어? 저를 가졌다? 오. 아, 이채연 보유. 그리고 소속 아티스트가 재능이 너무 넘쳐요. 회사의 장점을 얘기해 주시는 거 맞죠? 선배들 누가 있습니까? 오마이걸 언니들, 이제 온앤오프. 그리고 비욘에이프. 잘자요 굿나잇. 혹시 네. 단점도 없으면 없다, 뭐 있으면 있다. 말하면은 자를 것이고, 말 안 하면은 재미가 없을 것이고, 막 속에 안에서 갈등이 막. 그럼 좀 적어보실래요? 진짜 적어버리셨네. 이채연 씨는 유독 네. 경연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셨습니다. 이게 본인의 의지입니까? 아, 뭔가 100% 제 의지로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라도 있으면 좋은데 하나 없네요. 그럼 본인 의지가 아니에요? K-POP 스타 같은 경우에는 학원 선생님께서 지원서를 써서 내주셨고, 나만 보기 아까웠던 거군요, 선생님이. 그러셨나? 그치. 16은 JYP 내에서 연습생들끼리 이제 한 거였기 때문에. 스트리트먼 파이터는 엠넷 반. 회사 25%, 치안 25%. 오. 프로듀스 48이 유일하게 약간 좀 제 의지가 좀 많이 들어간? 근데 이런 경연대회 나가면 네.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어렵긴 한데 그 서바이벌에 나가고 나서 제가 그 서바이벌 통해서 얻는 게 있으니까 확실히 그것 때문에 자꾸 나가는 것 같아요. 서바이벌의 고수신 것 같은데 한 5라운드까지는 이런 팁이 있으면 좀 갈 수 있겠다. 혹시 그런 팁이 있습니까? 먹히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런 건 먹히진 않고 사실. 저는 좀 네.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요? 사연이 하나 있어야 돼요. 무슨 사연? 가족 간의 불화나. 잠시만요. 이거 한번 해줘요. 그 다음에 팀 이렇게 구성되잖아요. 한번 불화 생겨야 돼요. 그러면 악마의 편집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요? 전 바로 라이브 키죠. 라이브로 해명하려고요? 저는 방송이 이렇게 무서운 거를 몰랐어요. 같이 했던 채연이, 채령이 너무 미안하고. 진짜 저 그런 사람 아니었어. 억울하고. 청자분도 울고 웃고 욕도 했다가 다시 그게 또 칭찬도 됐다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저 뭐 하나는 딱 있는 게 네. 아무리 머리 써봐도 진심은 통한다. 욕심나면 난다고 해야 되는구나. 착하려고 착한 척을 한다거나 그게 오히려 좀 더 부자연스러운 것 같고, 욕심 생기면은 욕심이 생기는 대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오히려. 훨씬 그게 더 자연스럽고 자기 모습이니까. 여동생분들이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채령 씨, 채민 씨, 채리 씨, 채소 씨. 네. 자랑 좀 해주세요. 채리 채소는 너무 귀여워요. 늙지도 않아. 얘네들은 막 피부과를 안 가도 돼요. 난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채리는 네네. 말귀를 알아들어요. 어떻게 해요, 얘는? 가족끼리 뭔가 좀 언성이 높아지거나 소리가 좀 커지려고 하면은 싹 2층으로 올라가 버려요. 혼자예요, 채리는. 채민 씨는? 걔는 좀 꼬순해. 어떤 그 경계가 확실하시네요. 채민 씨는. 채령 씨는? 채령이요? 투어하고 있어가지고 연락 잘 안 돼요. 자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유, 없어요. 근데 약간 요즘은 비즈니스 같아요. 상극이십니까, 실제로? 동생이 저랑 약간 상극이고 싶나 봐요. 본인은 좀 약간 좀 차분하고 조금 고상하고 의젓하고 그런 이미지로 비춰보이길 원하고, 언니는 조금 철없고 이제 언니는 조금 더 깐족거리고. 또 지금 되게 고상하시고 차분하신데요? 그래요? 네. 아니면 지금 누르고 계신 겁니까? 좀 누르고 있어요. 저도 동생이 있지만 네. 다르거든요. 혹시 내가 동생보다 이 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있습니까? 동생이 이제 저를 챙기고 더 생각하고 그러긴 하는데, 제가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챙기고 저 없으면 안 돼요. 장녀의 남다른
리더십이. 너네 언니 나 없으면 안 되잖아. 요즘 술 마시는 토크쇼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인싸동 술지, 이게 어떤 뜻입니까? 제가 실제로 인싸이기도 하고 술지라고 생각해서. 채연 씨는 주량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한 병을 되게 오래 맞아요. 그래서 제가 팩트체크 할 게 있습니다. 네. 소주에서 단맛이 나서 못 드신다 이렇게 들었는데. 단맛이 아니라 그 당맛. 응? 당맛. 당. 그게 무슨 맛이에요? 와, 오늘 술이 진짜 달다 할 때 그 단맛 말고 그... 당맛. 순대 당맛이 있어요? 그게 또 혹시 다른 음식에서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아니 그 유독 그 소주의 그... 아 유도하지 마세요. 카톡 친구가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안 그래도 아까 보고 왔는데 420명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다 친구가 아니라 예전 집에 뭐 임대인님이나 자동차 보험. 예? 자동차 보험. 그게 무슨 인싸야? 근데 본인이 뭘 보고 인싸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연락을 자주 해요? 인싸니까? 진짜 연락 자주 하는 사람은 50명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밝은 에너지와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계시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인간관계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혹시 조언을 하나 해주신다면? 근데 인간관계에 안 힘든 사람이 있을까 저는 싶은데요. 아 사람 때문에 힘들어 본 적 있습니까? 있죠. 저는 사람 때문에 눈치도 많이 보고 근데 그럴 때는 다른 거 생각 말고 자기를 먼저 사랑하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해서 자기를 버려가면서까지 챙길 그럴 관계는 없다. 근데 이번에 신곡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한테입니다. 네. 뭘 너한테 하는 건? 사실 직설적으로는 전화하지 마 이 새끼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 뒤에 묵음으로 돼 있는 게 많이 들어가 있네요. 부제인가요? 아니요. 그냥 오바해봤고 이별의 양면성에 대한 곡입니다. 그러니까 싫지만 좋아. 전화하지 마. 아니 근데 전화해줘. 약간 이런. 이거 네. 너무 궁금한데 네. 이 무대에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이거 마지막 뭐예요? 전화선을 자르겠다. 그냥 멋있게. 자, 채연 씨 좌우명이 무엇이든 미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미쳐 있습니까, 지금? 네. 최근에 어떤 거에 미쳐 있습니까? 이 돈트에 미쳐 있습니다. 아, 신곡에. 네. 얼마나 미쳤습니까, 여기? 작사에도 참여를 했고 오! 안무에도 참여를 했고 어떤 안무를 조금? 이거 전화선을 자르는 거를 제가 이거 아무 데서도 얘기 안 했는데 오. 요거 JTBC 뉴스에 채연 씨가 나오시게 된다면 어떤 헤드라인으로 나오고 싶습니까? 타이밍만 아니면 될 것 같겠는데 정말 좋은 쪽으로라면 유일무이한 솔로 가수 이채연 서울 체조 경기장 전성 매진 오 이미 지금 써가고 계십니다. 오! 네. 자, 턱없는 인터뷰 오늘은 K-POP계 역사를 쓰고 있는 깃털 볼펜 이채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턱없는 인터뷰의 마지막 코너 보이스 통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10초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돈트가 나왔습니다. 돈트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10개월 만에 나온 만큼 제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체리 씨 기다려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사랑해요. 나 10초 안 됐네. 아 제가 지금 안무를 쓰느라 긴장하고 있었어. 지금 이 영상이 나갔으면 이미 음원이 발매되고 한창 활동 중이실 거잖아요. 그죠? 네. 건강 잘 챙기시고 네, 진짜 새로운 역사를 쓰는 네. 그런 깃털 볼펜 이채연 씨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춤선이 남다른 이채연 씨는 솔로 데뷔가 늦어지자 몸의 감각을 지키기 위해 서바이벌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실이 막막할수록 미래를 준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람이 다음 기회를 잡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황국봉이었습니다.